문화재란 용어가 60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문화유산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데 불교계는 일단 찬성 입장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이 처음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전북 전주와 세종시, 천태종 관문사 등에서 펼쳐졌습니다.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이 국내 최대 가마터에 들어선 한국기화문화관에 고기와 열례점을 기증했습니다.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나누는 현장, 인천 불국원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정 후 60년간 사용되어온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대체됩니다. 일제잔재가 남아있고 재산의 의미가 크다는 이유인데 불교계는 일단 찬성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1962년 일본의 법안을 일부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문화재. 일본 제도에 근거한다는 한계와 재산적 가치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 속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유물의 보존, 관리에만 중심을 둔 개념을 전승과 활용으로 확장해야 할 시대상을 반영한 새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선 작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 17년 만에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문화재 용어 변경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문화재 관련 조사심의기구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문화재청에 전달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국가유산은 그간 사용해왔던 유물의 재화적 의미를 강하게 간직한 문화재라는 과거 명칭 대신에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란 새 명칭으로 변경 확대하여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전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선안은 문화재란 용어 대신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대칭 개념으로 국가유산을 제시했고 분류체계 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눴습니다. 문화재 지정 등록 체계도 개선해 법적인 보호 근거가 없었던 향토 문화재, 이른바 비지정 문화재를 향토 유산으로 포괄하기로 했습니다. 본질적 가치에 집중한 용어, 국가유산이 갖는 효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문화재 70%를 보유한 불교계도 일단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저희가 찾아가서 의견을 교환을 했었고요. 총무원 측에서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류체계를 연구할 때 종교유산에 관한 개념을 좀 더 담아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다만 국가유산이란 새 용어가 낳을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립공원 안에 존재하는 사찰사유지가 국립이란 명칭에 파묻혀버리면서 정청래 의원 불교 폄훼 발언처럼 인식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국가유산의 국가는 중앙정부가 아닌 우리 결의가 만든 유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설립했다는 의미가 국립공원인데 근데 국립공원 안에는 대부분 사찰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불교계의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를 할 때도 저희가 말하는 국가는 국립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더군다나 중앙정부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한 국가 전체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문화재청은 분류체계 개선안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 결의안을 다듬어 문화재 보호법을 대체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제도와 개념이 그대로 묻어있는 문화재 명칭을 수정하는 것은 민족유산의 전승과 활용에 관한 논의를 더욱 깊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8만 대장경, 산지승원 7개 사찰 등에 적용될 이번 5개년 종합계획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이 이어집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비롯해 불국사 석굴암과 한국의 산사, 연등회와 익산 미륵사지 등 1700년 한국 불교 문화유산들은 유네스코에 인정을 받은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입니다. 문화재청이 이들 세계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 세대로 전하다는 비전 아래 4개의 전략 과제와 16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에만 치우쳤던 기존 정책들에 비해 이제는 등재부터 보존관리 활용까지 종합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것입니다. 세계유산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에 따라서 수립되는 계획이고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기 위해서 4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등재도 중요하지만 등재 이후에 세계유산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존관리와 그리고 활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위한 잠정 목록 다양화나 세계유산 영향평가제 도입 등 보존체계 마련 전략과 상시관리체계 구축 등 관리 역량 강화 전략이 눈에 띕니다. 또 유산의 종합 홍보 전략,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보급 등 가치 활용과 문화 자원화 전략이나 남북 공동 등재나 이웃국과 역사 갈등 대응 등 국제협력 강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존관리 분야에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라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또 홍보의 개념에서는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이나 인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존관리 기반을 좀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의 이번 세계유산 종합계획은 앞으로 마련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불교의 문화유산 보존관리나 문화공정 등 역사 갈등에서 보다 실효적인 문화유산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P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종이 사찰과 지역사회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합니다.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스님과 김규범 사람과 사회적 경제 이사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양기관은 사찰과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불교 콘텐츠 개발과 판로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공동행사를 불교에서 주최해 이웃 종교계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종교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선정돼 3대 종교 공동행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라북도 불교발전과 상생,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봉축기원탑이 불을 밝혔습니다. 전북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전주역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봉축위원장인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 등 각 종단스님과 신도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북 봉축위는 오는 30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연등축제와 행복바람이 문화축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서도 부처님 오시나를 앞두고 봉축탑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세종시 호수공원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연합회장이자 영평사 주지인 환성스님과 오영철 세종시 신행단체 연합회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성스님은 코로나19 종식과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발언하며 봉축탑 점등식을 통해 세상 가득 자비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오는 15일 세종시 관내 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세종시청 앞에서 봉축등 점등식을 30일 영평사에서 봉축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천태종 서울관문사 4부대중이 부처님 오신날에 봉축하는 각양각색 등의 불을 밝히며 코로나19와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길 기원했습니다. 관문사는 주지 경혜스님과 이진철 신도회장,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혜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불을 밝혀서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명을 걷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철 신도회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소멸되기를, 박성중 의원은 가정의 화목과 나라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법회를 마친 뒤 경내 법화 대보탑 앞으로 이동해 불법승 구호에 맞춰 경내는 물론 사찰 주변 연등과 장엄 등을 점등했습니다. 충남 공주 마곡사일 때는 예로부터 기와막골로 불리면서 국내 최대 규모 가마가 있던 곳으로 올해 초 한국기와문화관이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이 더 많은 이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고기와 열례점을 한국기와문화관에 기증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 한국기와문화관 특별 전시실에서 특별한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주지 원경 스님이 소장한 고기와 14점이 전시 유물로 전달됐습니다. 전통 문화 계승과 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올해 1월 개관한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 산하 한국기화문화관으로서는 큰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한국기화문화관은 부족한 전시물을 새롭게 확보한 첫 사례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점의 고기화를 기증해 주신 마옥사 원경 큰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저희 한국기화문화관은 기증자의 뜻을 헤아려서 해당 유물의 보관은 물론 그 활용에 대해 보다 깊이 살필 것입니다. 마곡사 일대는 동양 최대 규모의 유구 가마터가 있던 곳으로 예로부터 기화막골로 불렸습니다. 원경 스님은 기화의 생산과 공급을 살필 수 있는 고고학적 지평을 열어줄 한국기화문화관의 고충을 전해 듣고 소장하고 있는 옛 기화 다수를 선뜻 기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마옥사가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를 살려가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화문화관은 이번 기증식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역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품 기증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마옥사 원경 큰스님께서 기증한 유물을 바탕으로 그 한국기화문화관은 이제 보다 더 대중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주뿐만 아니라 이 중부권 랜드마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화문화관은 기화를 통해 전통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경 스님의 기화 기증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접하고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도심포교도량이자 법화경 수행도량 노원구 정혜선원이 대웅보전의 주불로 모신 아미타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정혜선원은 2013년 불상조성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칠보계금 불사를 회향했고, 어제 점안법회를 통해 법화경 인경을 비롯한 오보와 오약 등을 불상 안에 넣는 복장불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불성이 하려놓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만사 협통될 거로 생각합니다.
점안식 행사에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 전승 보유자인 조계종 원로의원 보륜 성호 대종사와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호산스님, 전북 인간문화재 제18호 범패부분 이수자 우하스님 등 불교의식 권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혜선원은 오는 26일 법화경과 함께하는 교리반을 개강해 불법 홍포와 지역 포교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개산 11주년을 맞은 수도권 마음공부도량 광명붓다사가 주지 덕선스님의 법문 에세이집 행복찾기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덕선스님은 법회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 진열을 믿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며 흔히 미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행복찾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람 불면 바다는 바람 부는 바다로 있으면 돼. 바람 부는 만큼 흔들리고 있으면 돼. 덕선스님의 책 행복찾기는 은혜사 승가대학원이 재가불자들을 위해 개설한 불교 교양대학 전문반 강의 원고를 비롯해 스님이 수행 과정에서 써내려간 글들을 담은 법문 에세이집입니다. 경남 진주 미르감이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을 증명법사로 독성탱화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불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혜의 눈을 밝혀 중생제도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지혜로운 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전개되면은 그게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입장들을 좀 더 열어서 깊이 있게 자기 시간을 성찰할 적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계기가 생겨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르감 대웅전에 봉안된 독성탱화는 조선시대인 1833년 조성된 작품으로 제작 시기가 명확한 국내 독성탱화들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부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위축된 곳곳의 사회복지망이 정상을 되찾곤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한 끼 식사조차 절실한 이들이 많은데요. 복지관이 문을 닫는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나누는 곳, 인천 불국원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갓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갖가지 반찬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인천에서 불국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석담스님과 아미타 봉사단원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40여 개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인연 있는 이들의 후원과 때때로 들어오는 무주상 보시로 오늘은 샐러드와 호박나물, 돼지고기 볶음, 삶은 브로콜리 등 먹음직스러운 집밥이 차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봉사자들의 정성이 더해졌습니다. 매주 또 한 주 끝나면은 또 뭐 식단이 이런 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우리 청부님이 서울서 오는 보살님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이제 스푼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저희가 사서 또 하고 그래요.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점심 도시락 준비가 끝나는 오전 10시 30분쯤 불국원 미타사를 향해 골목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하나 둘 나타납니다. 점심이기는 하나 누군가에게는 아침 식사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저녁 식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중한 한 끼가 합장과 감사 인사 속에 건네집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저를 또 기다리고 또 제가 또 봉사한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모같이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불국원 미타사가 무료 급식소를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지자체의 나눔 곳간 3호점으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늘 마음속에 있던 무료급식을 나눔 곳간 운영을 계기로 복지관들이 문을 닫는 일요일마다 실시하게 됐습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포교를 시작해 미추홀구 주택가로 자리를 옮긴 지도 어느새 4년. 포교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일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구도시입니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매주 일요일 지역을 훈훈하게 하는 나눔의 현장은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탑사가 137년 전 탑을 축조한 이감룡 거사의 뜻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또 산신제를 맞아 진안군 지역 홀몸 어르신들과 복지센터 등에 1,000만 원 규모의 쌀 3,000포를 전춘성 진안군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비의 쌀은 지난 10여 년간 10억 원가량의 장학금과 자비의 쌀을 후원해온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과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마이산 산신제를 모시면서 복성산업개발과 신도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진안군 일대의 독거노인들과 복지센터에다가 3톤의 쌀을 기부하는 날입니다. 산신제를 통해서 옛부터 내려오는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불자 모임 청불의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제주도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예비후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대림 전 이사장은 제주시 중앙로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주도민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의 열매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 버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며 1인당 도민소득 전국 톱5, 제주건설 등 5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민주당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위성곤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문대림 예비후보 외에 국회 정각회 부회장을 지낸 오영훈 국회의원과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등 불자 후보 3명이 민주당 공천을 향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60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어 변경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등 문화재 행정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공개했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한층 선진화된 문화유산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